영어 사용자를 위한 한글 성서 낭독 백쉰 네 번째 시간. 레위기 13장 9절.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. 나병, 병, 질병, 병원, 병자, 병원체, 정신병, 병가. 한 번 더 하겠습니다. 나병, 병, 질병, 병원, 병자, 병원체, 정신병, 병가. 10절.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희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. 11절. 이는 그의 피부의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.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두지는 않을 것이며. 12절.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. 13절. 그가 진찰할 것이요.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. 14절.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. 15절.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. 16절.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. 17절.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. 18절.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. 19절.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. 20절.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라. 21절.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랫동안 가두어둘 것이며. 22절.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. 23절.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. 24절. 피부가 불에 데였는데 그 데인 곳에 붉으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. 25절.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목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. 26절.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랫동안 가두어둘 것이며. 27절. 이래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. 28절.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.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.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Pray for Ukraine. Thank you.